지난 주말 대전 서구 샘머리 공원과 보라매 공원에서 열린 대전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가득했던 페스티벌 현장을 김종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깔린 도심 공원이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전구가 경쟁하듯 빛을 내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한밤에 펼쳐지는 빛의 향연을 카메라에 담느라 시민들의 손놀림은 분주합니다. 형형색색의 조명 터널들은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도 선사합니다. 일단은 밥 먹으러 가는 길에 불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와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처음 하는 페스티벌이라고 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 꾸며진 것 같아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오기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가 같이 오자고 해서 오게 됐는데 이렇게 와보게 되니까 정말 사진 찍기도 좋은 장소인 것 같아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24개의 기관이 참여해 조성한 아트트리와 아트 빛 터널은 축제 개막 전부터 대전 핫플레이스로 SNS와 입소문을 통해 연인의 데이트 장소와 가족들 산책 코스로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쁘다고 해서 왔는데요. 지금 막상 와보니까 진짜 사진 그대로인 것 같고 밤이 되면 될수록 더 이쁜 것 같아서 사진 찍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다른 부스들도 되게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길 자랑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축제 한쪽에선 지역 예술가들이 회화와 공예, 보석 등의 다양한 예술 작품이 전시된 부스가 80여 개가 마련돼 방문객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도심 속에서 열린 이번 힐링 아트 페스티벌은 연휴 동안 힐링을 원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멋진 구경도 구경해서 체험하고 그런 게 재밌어서 좋아요. 저도 체험을 해서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전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부분에는 지역민들의 큰 관심이 한몫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인 만큼 주말 동안 지역민들이 계속해서 행사장을 찾아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저희 서구청에서요. 서구민들이 화합하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자리가 많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회 행사인데 아주 저희들이 뭐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아주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유익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 또 앞으로도 발전 계승해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사가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서구 아트 힐링 페스티벌은 도심 속 공원이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승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구민들 그리고 대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는데 이 축제를 내년도에는 좀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이런 예술을 도시 한복판 공원에서 예술과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확장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화이팅! 한반도 화이팅! 서구 화이팅! 관정이동 화이팅! 서구 화이팅! 도마이동 화이팅! 박수!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